안녕하세요. 송어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한지역 마늘하고 이제 홍산 마늘을 심었는데 올해는 계속 가물어가지고 이 마늘을 심고 나서 저번에 물을 한번 줬더니 이제 마늘이 많이 났습니다. 그래, 지금도 막 이제 늦게 나는 마늘은 지금도 막 나고 있는데 이 마늘을 심으시고 저 수분이 없으니까 물을 대주실 수 있으면 물을 좀 이렇게 뿌려주면은 한지역 마늘하고 이 홍산 마늘 같은 것이 수분 있으면 뿌리를 빨리 내려서 이게 종의 피해를 덜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전번에 한번 대줬더니 마늘 싹이 파파랗게 지금은 한 70~80%는 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 주면은 거의 이제 100% 다 나서 이제 잘 클 것 같습니다. 지금 먼저 난 거는 다서 이파리가 4입 정도 나올 정도로 이제 많이 컸습니다. 그래서 홍산 마늘은 제가 올해 처음 심어보니까 이렇게 심자마자 수분만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크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11월 말, 12월 초까지 날씨만 되게 춥지 않으면 이제 크다가 이제 겨울을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마늘을 이렇게 미리 나서 싹이 크고 그러니까 마늘도 내년 봄에 더 그만큼 더 마늘도 굵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처음 심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싹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아직 여기 한지역 마늘은 이제 혹한 새끼가 한두 개 나고 아직 이건 나질 않고 이제 내년 봄에 일찍 이제 한지역 마늘은 이제 마늘 싹이 나오겠습니다. 저쪽에는 이제 홍산 마늘, 고야 마늘을 조금 심어봤는데 지금 가늘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올해는 날씨가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그냥 수분만 높여주면 수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뿌리를 못 잡으니까 이렇게 물을 대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물을 고랑에 대주시면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이 마늘 새싹 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작년 대파를 조금 심어봤고 그 앞에는 시금치를 그 마늘 비닐을 구멍에다 몇 개씩 넣었더니 지금 잘 나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. 앞으로 뭐 한 이달 말쯤 되면 시금치는 좀 뜯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마늘 심어놓고 하도 가물어서 저번에 물 한번 주고 또 오늘 물 한번 주는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